자, 부단장님, 네, 무대위로, 네, 잘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소소 경찰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흥의 호프공원에서 공연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에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추우세요 혹시? 아니요. 저희도 정말 지금 공연하기 좋은 환경이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저희도 더 열심히 지금 대원들이 공연을 즐겁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홍보단에 아주 멋진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가 있어요. 2004년도 지금부터 13년 전에 이제 동방을 빛내겠다며 아주 엄청난 그룹으로 활동해서 아시아를 호령하다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뮤지컬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마음속에서는 1등입니다. 옆에서 보다 보면 정말 소름 돋을 때도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에서 본인이 불렀던 곡은 아닌데 정말 자신이 이 곡을 좋아해서 이 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황금별이라는 곡인데요. 그 모차르트가 아버지의 반대로 더 큰 무대로 오스트리아 비엔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 부인이라는 모차르트의 후원자가 모차르트 아버지에게 더 큰 무대를 갈 수 있게 꿈을 펼칠 수 있게 모차르트의 악기를 막지 마라. 제발 좀 걔 좀 지 맘대로 할 수 있게 좀 나아가라. 이런 아버지한테 남자 부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황금별입니다. 우리 국악으로 오늘 편곡을 또 특별히 했으니까 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이 귀 기울여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수 대원입니다. 큰 박수로 빠져주세요. 꿈꾸었네. 자연이 떠나
속까진 가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요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우두체 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 무대에서 이렇게 참 오랜만에 예전에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할 때 막 느꼈던 뒤에도 관객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참 생소한 부분이라 처음에 무대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오늘 또 뭔가 특히 이 저녁에 또 의경으로서는 저녁에 노래하는 거는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정상 해가 떠있을 때 노래만 하고 빨리 복귀했었는데 오늘은 좀 모처럼 좋은 자리에서 네. 여기 뭐 팬분들도 계시고 시민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어울려서 네. 공연할 수 있다는 건 참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황금별이라는 이 노래를 네. 정말 저도 처음이고 아마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악 오케스트라라고 하나요? 네, 오늘 멋지게 편곡해 주신 지휘자분과 네, 오케스트라 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아쉽죠? 아쉬워하지 않으시면 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쉬워하신다고 하셔서 한 곡을 더 우선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기에 아까 좀 밝을 때 보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드신 아버님뻘 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분들보다는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아픔들이나 그런 벽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음악을 부르고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삼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곡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해보시고 용기를 얻으시지 않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르막길 조성희 대원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 변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정보단의 수경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 한 가지 전달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우경 홍보단으로서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기 경찰 홍보단이 미신요 캠페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경기경찰 홍보단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실종된 아동들의 정보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 등록을 하시면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리셨을 때 원래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었죠? 네, 12시간입니다. 네, 골든타임 12시간을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등록을 하시면 거의 평균 46분 만에
찾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꼭 등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곡이 더 있어서 퇴장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는데 네, 우리 수경 조상님께서 네, 약간의 가사 시술을 했어서 네, 말아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제대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긴장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끝나서 나오는 순간 알겠습니다 다 흔터집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끝으로 이 곡인데 이 곡은 제가 입대 전에 여러 가지 뮤지컬을 했었지만 그 와중에 그 드라큘라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네시와 드라큘라의 힘겨루기를 하던 It's Over라는 넘버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상대한다면
참여 덕분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은 저희 홍보단이 마술부터 아크로바틱 다양한 걸 엄청난 정말 인재들이 준비해서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마지막 공연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단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입니다. 댄스 퍼포먼스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본성이 되어 왔는데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